오늘 발표를 맡은 조은별이고, 3D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에 관련된 모델, 포인트넷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포인트넷은 지금 2369에 인용될 정도로 3D 딥러닝 분야에서 베이스가 된 논문이고, 그리고 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유명한 CBP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3D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우선 3차원 데이터를 알아야 할 텐데, 이미지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듯이 3D 지오메트릭 데이터도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 같은 새롭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점들의 집합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메쉬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차원 물체들이. 그래서 뭐 포인트 클라우드보다는 메쉬가 좀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다 해야 하나?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의 그런 연결 관계도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안에도 네. 차 있는 건가요? 보통은 스캔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스캔 데이터의 안쪽 점까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표면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대답을 해주시니 제가 혼잣말 하는 게 아닌 게 실감이 나네요. 그래서, 네. 일단 메쉬나 포인트 클라우드는 보시다시피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복잡할 거예요, 학습을 시킬 때. 그래서 이 포인트넷의 의의가 이 3D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모델의 인풋에 직접 이용한 첫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3D 오브젝트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포인트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좀 되게 일정한 레귤러한 포맷에 맞추려고 했었어요. 모델의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 레귤러한 포맷으로 맞추려고 뭐 볼륨 플러스 픽셀이라는 합성어인데 복셀 구조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학습을 시킨 모델도 있었어요. 이 지금 보는 사진처럼. 근데 저번에 오토 인코더에서도 나와 언급된 거지만 차원이 높아질수록 데이터가 굉장히 스팔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넷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3D 공간에서 되게 스팔스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셀 구조에 끼워 맞추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뭐 3D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연산량도 되게 높아질 거고. 네. 그래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변환해서 학습을 시키는 모델도 있어요. 막 프로젝션을 시킨다던가. 근데 그 모델은 어쨌거나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여서 학습을 한 거니까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길, 그런 모델은 shape classification 정도만 잘 수행하고 그 이상의 레벨을 다루기엔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넷에 이제 태스크를 좀볼 텐데, 포인트넷은 그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는 unordered point set을 인풋으로 받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고, 이렇게 classification, part segmentation, semantic segmentation 등 다양한 태스크에 이용이 될수 있습니다. 포인트넷을 다루기 위해서 일단 포인트 셋의 특성을 알아야 할 거예요. 왜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 이용한 첫 논문이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못 이용했던 거는 아무래도 다루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저렇게 제가 지금 임의로 그려온 n by d array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일단 d는 여기서 3이에요. 왜냐하면 한 포인트는 x, y, z 좌표계의 값을 피처로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d는 3으로 잡고, 뭐 d는 4일 수도 있어요.
노멀 벡터를 추가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피처를 추가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서 D는 3이라 하고 N은 포인트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그 노말 벡터라는 건그 서페이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오소고널한 노말 벡터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사실 스페이스에서에 대한 노멀 벡터랑 포인트 단위의 노멀 벡터의 차이를 모르는데 그두 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단위의 벡터를 여기서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엔 페이스 정보가 아니라 삼각형 정보가 아니라 딱그 점에 대한 정보만 있기 때문에. 그럼 뭐에 노멀한 노멀 벡터인데요? 네, 서페이스가 여기서는 아니라. 노멀 벡터를 언급하지 않은 게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YZ만 썼는데, 제가 그냥 예시를 일종의 든 거거든요. 근데, 네. 저도 페이스 노멀 벡터는 뭔지 아는데, 포인트별의 노멀 벡터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성을 보면, 일단,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집합은 원래 딱히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N개의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N 팩토리얼 순열에 변하지 않는 피처를 학습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네, 이해했어요. X1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열에 변하지 않는 표현력을 가져야 할 거고, 그리고 얘가 어쨌거나 지오메트릭 물체이기 때문에 로테이트나 트랜슬레이트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되게 변하지 않는 피처를 학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각 점의 피처가 XYZ 좌표계라 했는데, 어쨌거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거니까 그 점들과 점들 사이에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이 공간상에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이렇게 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웃하는 점들의 관계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이런 걸 학습할 때 로컬 스트럭처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포인트 넷은 이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고, 이제 모델을 보겠습니다. 모델은 간단하게 MLP랑 맥스플링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의 그 포인트 셋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듈이 있어요. 핵심 모듈이 있는데 일단 시메트리 펑션으로서 맥스플링을 사용했다. 그리고 로컬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합쳤다. 그리고 얼라인먼트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각 하나씩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맥스플링 레이어를 사용한 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듈이에요. 그래서 뭐첫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RNN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퀀스가 없는 그런 집합이지만 n 팩토리얼 순열에도 변하지 않는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 n 팩토리얼 시퀀스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n 팩토리얼 개의 시퀀스 데이터를 만들어서 RNN에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RNN이 뭐 문장 뭐 이런 정도의 막 엄청 몇천 몇만 몇십만 개의 데이터를 시퀀스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셋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끼 하나를 구성하는데도 최소 1000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퀀스로 인식을 해서 n팩토리얼 개를 학습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시메트리 펑션인데 시메트리 펑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fx1, x2는 fx2, x1 이런 식으로 순서에 관계없는 정답값이 아니 답이 일정하게 나오게 하는 펑션이죠. 그래서 뭐 맥스나 더하기나 곱하기 이런 게 시메트리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언오더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런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건 일을 못했는데 네, 증명하는 게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각각 포인트가 1, 2, 3, 1, 1,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각각 멀티 레이어 MLP를 거치고 나서, MLPH를 거치고 나서, 이제, 에그리게이트, 합쳐지는 거죠, G에서. 맥스 풀링이거든요, 여기서. 맥스 풀링을 사용해서 합쳐지고,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한번더 거치고 난 것을 지금 위에 수식처럼 표시해 놓은 거예요. R 동그라미, 감마 동그라미, G, H, X, 1, XN.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G가 만약에 맥스 풀링이 시메트릭이면, 이 전태를 설명하는 F 함수도 시메트릭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fx1,x2,에서 n개의 포인트가 임의로 막 순서가 뒤바뀌어 들어와도 얘는 어쨌거나 시메트릭이니까 동일한 걸 학습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걸 증명하는 게 논문에 이렇게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일단은 생각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모듈이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돌아왔는데, 시메트리 펑션으로서 맥스 풀링 레이어를 썼다는 거예요. 언올더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약간 저는 억지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맥스 풀링을 거치고 나와서 1024 벡터가 나왔다네. 글로벌 피처라고 써져 있는. 이 글로벌 피처랑 그 중간에 피처 트랜스폼 다음에 나온 그 n by 64를 컨캐티네이트를 시켜서 n by 1088짜리가 나왔는데 이걸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a local and global information combination structure라고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는데 포인트 넷의 한계가 로컬 스트럭처를 잘못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포인트 이게 MLP가 포인트 와이즈 별로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로컬 스트럭처를 알려면 점과 점 사이에 뭐 관계, 뭐 연결이 되어 있다, 없다 이런 정보도 필요한데 그런 정보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 한계는 그거고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 로컬을 썼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가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나 뭐 로테이션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변하지 않는 피처를 학습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얼라인먼트 네트워크라는 걸 네,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두 개를 썼거든요. 인풋 트랜스폼이랑 피처 트랜스폼. 그래서 인풋 트랜스폼을 먼저 보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키넷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사실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는 데서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예전에 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저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에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그런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그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그 그리드 제너레이터에서는 그 좌표계 맵핑을 시켜요. 올바르게. 그래서 지금 구가 삐뚤어져 있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듯이 그런 좌표계를 맵핑을 시켜요. 그리고 샘플러에서 이제 사이즈를 U와 V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뭐 인터폴레이션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런 STN의 목적과 같이 수행을 하려고 여기서도 T넷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예측을 하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인풋과 곱하면 형태는 똑같은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이 인풋 트랜스폼을 해서. 네. 그리고 피처 트랜스폼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n by 64잖아요. 그래서 64 by 64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프레딕트 해야 되는데 이게 학습하기가 어려워서 이 아래에 조그맣게 제가 지금 추가해놨는데 트레이닝 로스에 올소그널 매트릭스에 가깝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서 컨스트레인을 주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식이 올소그널 매트릭스랑 가깝게 하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한 건 알겠어요. 근데 얘가 왜 그렇게 쉽죠? 아시나요? 뭐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64x64 매트릭스, 그러니까 원래는 3x3 매트릭스를 예측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인풋 트랜스폼에서는. 네. 네, n×3에다가 3×3을 하면 여전히 n×3이 되니까 그런 좀, 네, 얼라인먼트를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피터 트랜스폼도 하고 싶은데, 예상에 예측해야 되는 트랜스폼 매트릭스 크기가 64x64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올토고널 매트릭스라는 그런 컨스트레인을 주고 학습을 시켰대요. 그러면 좀더 학습이, 네, 큰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라는 얘긴데, 뭔가 조금만 알겠는데, 네, 정확하게. 그럼 뭐 멀티태스크 걸었는데 잘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수식적으로 프로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멀티태스크 걸었는데 잘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3D CNN보다 우리의 성능이 더 좋고, 뭐, 얘 포인트 클라우드를 50%나 없앴는데, 다른 네트워크, 그, 아까 국제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는 거의 80몇 퍼센트에서 40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는데, 자기 네트워크는 되게 별로 안 떨어지고, 세그멘테이션 결과도 그 50%나 뭐몇 퍼센트 이렇게 포인트가 사라지더라도, 테이블에 판때기가 판때기인지 다리가 다리인지 이런 세그멘테이션도 잘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글로벌 피트 1024가 뽑았잖아요. 맥스플링을 해서 맥스플링을 하는 방향이 지금 N개의 방향으로 지금 N 방향으로 지금 맥스플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N 방향으로 풀링을 할때그 N개 중에서 가장 액티베이션 값이 제일 높았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 1024개를 크리티컬 포인트 셋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켰더니 이런 골격이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끝이에요. 질문 있으신가요? 원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